오늘도 실시간에 겨세열이사 오늘은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와연님이 알록달록 퀘스트를 끝으로 액자를 해보았답니다. 아, 오늘도 좋아 눌러주시는 기프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소연님 안녕하세요. 아, 되게 오랫동안 고민하시며 생각해내서 추천해주시는 주제란 말씀이시군요. 네, 그럼 당연히 써드려야지요. 네, 근데 주제가, 에? 바쁘신가? 그냥 나가버리셨네. 잠만, 추천해주신 주제가 직보가 공부병에 걸려서? 아, 걸려서 전군 1등한 뭐든? 전군 1등? 뭐지? 처음 듣는 단어인데 전군, 일단 전군부터 사전을 찾아보자. 앞장서서 나아가는 군대? 고려시대에 설치하였던 우군의 하나? 헐, 뭐가 이리 어려워. 소연이 혹시 어른이신가? 이런 어려운 단어도 쓰시고. 그럼 일단 전군은 군대란 뜻이고 1등은 뭐지? 아, 또 찾아봐야겠다. 엥? 뭐야, 영어? 1등이 영어였어? 그렇다면 군대가 말을 잘 듣는 버전 말씀하신 건가? 헐, 진짜 어렵다. 괜히 주제 써드린다 그랬나? 내가 군대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룰루룰루, 야, 김기포 왜 깜찍해는 골상이냐? 또 구독자 떨어졌냐? 아유, 그게 아니고 시청자분께서 주제 추천해주셨는데 너무 어려운 주제를 추천해주셔서. 그래, 무슨 주제인데? 어디 한번 봐봐. 여기 언니도 모르는 단어 많지? 나도 좀 전에 검색해서 알았다니까? 엥, 뭐가 어려운 단어란 거야? 근데 주제가 좀 어렵긴 하다. 아무리 버티지해도 네가 전교 1등이라니. 엥? 지금 언니 뭐라고 했어? 전교 1등? 그런 단어 없는데? 야, 딱 봐도 오타한 거 안 보이냐? 오타? 뭐야, 그럼 전군 1등한 버전이 전교 1등한 버전이었던 거야? 그러네, 나 왜 이리 멍청함. 김지뽀, 김지뽀, 너희 둘 또 싸우는 거니? 엥, 뭐야, 컴퓨터 켜놓고 둘이 공부하고 있었던 거니? 어허, 엄마가 오해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대신 사과의 의미로 이번 시험에서 1등할 사람에게 먼저 상으로 사과폰을 주마. 뭐라고요? 이 1등만 하면 사과폰이 사주시겠다고요? 대박. 그러니까 공부하는 이만충. 아, 안 돼. 이번에 사과폰이 절대로 언니에게 뺏길 수 없어. 엄마, 잠시 제 방에서 나가주실래요? 공부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밀려서요. 아, 그래? 아, 알겠다. 오호호, 이번 작전도 성공이군. 직분이야, 직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둘 다 전교 1등은 못할걸? 빛빤이 나랑 놀자. 언니 지금 공부 중이니까 잠깐 나가줄래? 땡, 빛빤이 미워. 계속해서 예공 중. 직분야, 아빠 흰머리 뽑아주면 한 개에 10원. 죄송해요, 저 바쁘니까 그냥 염색하세요. 계속해서 예공 중. 엥, 별일일세. 얘들아, 이리 와서 저녁 먹자. 일곱 하늘의 앵글님. 아, 김기빠, 엄마가 부르시잖아. 아, 미안, 공부하느라 못 들었어. 계속해서 예공 중. 어, 뭐야, 공부하느라 엄마 소리가 안 들렸다고? 그렇다면 김기빠, 너 공부병 걸린 거임? 여러분, 오늘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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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바로 오늘 오전에 보았던 단원평가에서 전과목 100점을 받은 전교 1등이 우리 반에서 나왔답니다. 김지뽀, 전교 1등을 축하한다. 깡! 사과포는 내 거다. 하하하하하. 형, 엄마 사과폰 사주세요. 제가 전교에서 1등 했어요. 에? 직보, 네가 전교 1등 했다고? 어허,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못 써요. 엄마가 못 믿으실 줄 알고 이렇게 선생님 사인도 받아왔지요. 짠. 김직보 전교 1등 맞음. 이건 진짜 직보 담임선생님 글씨 맞는데. 그렇다면 진짜 사과폰 사줘야 하는 거임. 기절. 제가 폰으로 핸드폰 바꿀 기분이죠. 은지뽀입니다. 에소이님, 갑자기 왜 저 룰랄라 안 좋아하는데요? 새로 나온 신곡이 그렇게 좋나요? 아, 그니까 지금 소희님이 덕질하시는 아이돌 그룹 룰랄라의 신곡이 1등하게 만드시려고 팬도안이 저한테 스트리밍 조회수 조작해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거 1등은 불법행위 아닌가요?
저기 지금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 나를 도둑질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과 똑같은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저 루렐라 팬이 아니라 그렇게 못해드리겠고 더군다나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승부해서 이기려고 하는 건 더욱더 못 봐주겠네요. 계속 저한테 재촉하시고 강요하실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차단할게요. 광현님 안녕하세요. 아 불소는 필요 없고 그냥 방문 시청하시면 다 받고 있어요. 나시 민야 친해죠? 아, 저 방문 받는 거? 그래? 깨먹고 다시 실시간이 킹지빠입니다. 야 킹지빠 이 초코에 뽀뽀하니까 너 절대로 먹지 마라 알겠지? 그래 알겠어. 그럼 내 거는? 내 건 없는데? 아 뭐야 그럼 내 건 안 사고 뽀뽀 먹으라고 초코에 하나만 사온 거야? 너무해. 야 그럼 어떡하냐 돈이 없어서 하나밖에 못 사는데 뽀뽀는 귀엽고 너무 못생겼는데 당연히 뽀뽀 사고 싶겠지? 안 그래? 전난 이만 쇼. 부들부들 두고 보자. 내가 다음에 용돈 타면 기쁘다니까 뭐 몇 원 식구들한테 떡꼬치 다 돌릴 테니. 헤이 기뻐합니다. 목말라. 뽀뽀 목말라. 냉장고에 초콜릿 있으니까 먹어. 그거 네 거야. 쪼까유 알겠어. 후다다다 쪽쪽쪽쪽 커피 마시는 중. 아 머리 머리가 아파. 에휴 뽀뽀야 너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이건 커피 우유. 누가 우리 뽀뽀한테 커피 우유 준 거지? 뭐 뭐라고? 킹지뽀 등짝 스매싱. 캬, 아 왜요? 너 왜 동생한테 커피 우유 먹으라고 한 거지? 커피에 카페인 들어있어서 어린아이들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 몰라? 에? 뽀뽀가 커피 우유를 마셨다고요? 어 그거 기쁜 언니가 뽀뽀 먹으라고 찾아놓은 초코 우유였는데? 그렇다면 기쁜 언니가 커피 우유를 초코 우유인 줄 알고 잘못 찾아놓은 거네요. 아 아파 억울해서. 룰루룰루 어서 냉장고 앞에서 모아서 짱! 저 이만 실시간 꺼요. 아, 왜 또 언니가 실시간 끄는 건데? 여러분, 저 지금 억울한 누명 벗어야 돼서 이만 실시간 꺼요.